어머 어머. 나보일라. 이게 이 히니카다 어디가 어떡해. 둘 다 무릎 방은 다 깨고 엎어져서. 너무 쉬웠구나. 아하. 실례합니다. 솔직히 오늘은 정말 총체적인 낙엽이에요. 알아. 알아. 그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 죄송해요. 어떡해? 이 친구들 백구? 네, 백구인데. 저희 강아지는 아지라고 진돗개인데 지금 7살이고요. 3년 후에 딸들이 태어났는데 그 걔네들의 이름 자체가 애지중지. 아직까지 사람한테 그런 적은 없고요. 고양이. 고양이. 작은 게 청설모나 쥐 같은 애들을 그냥 거의 공격 대상. 닭 이런 거. 우리 가까운 관할 지역에 이제 그 닭 먹이는 집이 있었어요. 이놈이 탈출해서 그 닭을 갖다가 한 20마리 정도를 다 물어 죽였어요. 제가 중간에 나서서 중재를 해줬죠. 갠데. 큰 갠데 얘네가 아까 산책하듯이 하다가 골목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또 그 개가 큰 갠데도 불구하고 공격해가지고 물었거든. 아니, 세 마리니까 이제 그걸 한 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가 달라들어 그냥 셋이 담비니까 이게. 제가 저희 강아지랑 산책을 나왔는데 저희 강아지한테 세 마리가 달려들어서 저는 그 내리막길에서 구르고 저희 강아지가 또 세 마리한테 물리고 있는데 아이고. 아, 리트리버 한 마리를. 근데 이게 그 보호자들은 이제 새끼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지켜주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을 때 굉장히 공포스럽대요. 정말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좀 다치셨거든요, 그 전에. 아하. 피하다가 넘어지셨군요. 그때 물렸던 아 무서워해 어떡해. 힘이 세니까 그냥 갑자기 팀은 둘 다 무릎 방은 다 깨고 엎어져서 너무 쉬웠고. 그래서 저희가 훈련을 그 훈련소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말한 게 진돗개는 특성상 그렇게 해도 다시 좀 야성성이라고 그러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훈련이 잘 안 된다. 아빠는 풍산개예요. 아, 풍산개예요. 그러니까 뭘 몰라. 믹스예요, 믹스. 결국 한 번 먹을 물고 놓지 않는 풍산개의 거센 공격에 독일이 자랑하는 명견 세포트도 끝내는 굴복하고 맙니다. 지나가서 까만 고양이. 그리고 이제 또 한 마리가 있는데
라봉, 한라봉. 우리 아지가 엄마 개고 애지중지랑 또 라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이, 한 마리 더 있어요? 한라봉? 일로 와. 어, 왜 그러지? 새끼 엄마 아니에요? 네, 나보 일로 와. 가족이잖아요. 왜 라봉이가 자기 새끼인데 왜 몰라보는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그 개에 대한 그 자기 새끼에 대한 집착이 엄청 센 강아지 같은데 그랬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붙여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따로 살고 있어요. 1년 반. 1년 반 동안 못 봐가지고. 이 칠순에서 사진도 가는데 칠 저렇게 왜 들어갔었어요? 이게 생후 3개월이 지나면 그냥 끝나요. 끝나요. 모성애가 생후 한 달, 강아지가 생후 한 달까지 쭉 올라갔다가 생후 한 달서부터 그냥 고꼬라지 듯이 쭉 내려가서 생후 3개월이 되면은 거의 이제 남의 강아지 같은 남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야성성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거랑 애지중지 아지랑 나봉이가 같이 같은 공간에서 합사해서 살 수 있는 거 그게 소원이에요. 이야 어려운 어려운 그 문제 같은데요. 우리 아까 저 리트리버 친구 있잖아요. 같이 저 우리 유빈님하고 저 같이 이렇게 한번 지나가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이름 아리라고 했죠? 아리야. 아리야. 아리 안녕. 그래서 좋아하는 건가? 그럼 한 번은 저 앞에를 딱 지나가 볼게요. 다 어디 갔지? 다 어디 갔지? 다 어디 갔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떡해. 아리 괜찮아? 아리 괜찮아? 여봐. 아리 괜찮아? 무섭구나. 어, 계속 낑낑댄다. 저 강아지 너무 무서워하네요, 지금. 엄청 네.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네, 무서워하네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갑자기 오줌을 싼다. 어,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정말로. 뺨 아파라. 낑낑낑낑. 이 누구야? 누구시지? 아들 같은데. 아... 저기 강선생 아니잖아. 네, 아니에요. 강선생 지금 대범할 리가 없는데. 아드님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아드님이랑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어, 오셨다. 어, 오셨다. 안녕하세요. 초인종이 있나?
어머니. 실례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들어와도 될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문 다 잠글까요? 네.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같이 있으면은.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좀 떨리는데. 목소리 좀 떨려. 친구들이구나. 네, 이 친구들이. 이란 누가 누구예요? 알려주세요. 아, 예. 이게 엄마고요. 엄마. 얘가 아지. 아지. 얘가 아니다. 예지고 중지. 아, 그래. 어, 친구들은 저한테 관심 많은데요? 네, 네, 굉장히. 사람 좋아요? 아, 그럼 쟤는 저한테 관심이 없네요. 왜 그러냐면은 쟤는 네. 이제 여기 어떤 상황인지 주변을 지금 네. 참석하는구나. 이거 관리 감독하고 있는 중. 아이고. 엄마니까. 아, 관리 감독 하게 놔두세요? 네. 왜요? 본인이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저희는 다 하고 싶은 대로. 아, 그래요? 아, 냄새 맡고 싶은 친구는 냄새 맡고. 네. 관리 감독 하고 싶은 친구는 관리 감독. 아, 못하게도 할 수 있어요? 아, 못하게 네. 할 때는 이제 네네. 택배 아저씨나 뭐 이런 네. 할 때 우체부 오셔서 어. 너무 심하게 짖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택배합니다. 그때는 이제 통제를 하시고 어, 우선 냄새 맡게 할게요. 제가 살짝씩 움직일게요. 어? 움직이셔도 괜찮아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보호자님 같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같이 없을 때는 조금 예민해진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래요? 저희 집에 아무도 못 들어와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누가 특히 그래요? 셋 다 그래요? 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아니요. 맞아요. 자랑스러우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전혀 자랑스럽잖아요. 너무 심해서.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이에요. 네. 저희가 있을 때는 사람한테 네. 이렇게 관심을 보이지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는데 네. 이제 저희가 없을 때는 네. 뭐 이 근처에만 와도 뭐 거품이니까. 나 몰라. 그렇구나.